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를 개방하고 관리하는데 460억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 그런 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. 저희 취재 결과 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이 취업 규칙조차 없는 외부 업체에 청와대 관리를 맡긴 걸로 파악됐습니다. 최승기 기자입니다. 일반에 개방한 청와대에서 경비와 청소 등 시설 관리를 하는 건 4개 외주 업체 약 150명입니다. 차질 없는 일반 관람을 목표로 하는 행사 진행 업체들입니다. 저희는 오픈할 때부터 막았는데 여기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. 당연히 있어야 할 휴일, 연차 휴가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. 보수에 대해서도 기본급과 수당 등 세부 내역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. 외주 업체 4곳 중 3곳은 취업 규칙마저 없었습니다.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.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근로기준법 위반 배경을 물어봤습니다. 고용노동부 지침엔 공공기관이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할 때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외주업체를 선정한 문화재청사나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런 지침이 있는지 몰랐다 밝혀왔습니다. 고용부 관계자는 JTBC에 어떻게 취업 규칙도 없는 회사와 계약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정부가 만든 저 근로자 보호 지침을 한 번만 검토했어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얼마나 준비 없이 개방됐는지를 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화재재단 측은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해 계약을 진행했다며 각 업체에 취업 규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JTBC 최승기입니다.